지금부터는 이제 명언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건데 아빠와 유전자가 절반 정도는 일치할 거란 말이죠. 네. 약간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 주셨던 그런 네. 뭘 머금고 있어야 될까?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든지 저 한식 좋아하세요. 김치를 뜯고 있는 거예요. 김치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 하고 싶은 거를 입에다가 담으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가면도 벗었겠다. 갑자기 이제 저 얼굴로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죠, 이제 막. 뭔가 많이 특별히 자신 있어하는 그런 분야,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있을까요? 일할 때는 굉장히 진지해요. 평소에는 밝고 저렇게 하트 입으로 웃고 하는데 다 같이 뭔가의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혹시 진지적인 모습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진짜 뭔가의 몰두에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. 나 화이팅! 눈이 빛났어. 입을 되게 야무지게 다듬 이렇게 인내를 딱 그러면은 좋은데?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돼? 진짜 신기하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죠, 그렇죠?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대단하시네요 정말. 반신욕을 발견해서 짱거리는 거. 아 너무 좋죠. 아. 너무 좋아요. 너무 이쁜데? 와 이게 돼? 와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다. 너무 잘하신다. 아 진짜 좋아하는 거 만나면 하트닉이 더 어울릴 것 같거든. 아 너무 좋죠. 네.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저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. 아 귀엽다. 아이가 뭘 보고 저렇게 좋아하면 좋을까요? 예쁜 아이템, 뭐 예쁜 물건, 예쁜 오브제 이런 거 보면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. 자기 방도 잘 정돈되어 있고요. 공기청정기 한기 틀어져 있고 늘 잘 때 가습기 틀어주고 좀 옆에 그런 물건들이 되게 좀 그래도 신세대스러워야 될 것 같은 느낌. 아니면 헤드셋. 어? 헤드셋이 오늘 이렇게 할 수가 없어. 그렇죠. 그렇네. 어우 괜찮은데? 저기서 이제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이제 스토리를 넣어야 되는 거. 그렇죠. 영혼을 빚어야죠. 일본 촬영을 하는데 네. 망이가 되게 막 의성을 표현 이런 거니까 이런 걸 많이 한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뭐 한다고요? 이거 뭐 왜 그랬을까? 진짜 치기 어렵다. 갑자기 그것다가 기존 망과 병행하고 싶은가요? 아니 근데 진짜 이 망이는 가져가야 돼요. 근데 이 망이 또한 자기 망이거든요. 부적이라든지 항상 뭔가 소지품에 있는 그런 거를 항상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겠네요. 가면 쓰는 일도 있어요. 아니 무서울 때 벌레 왔을 때. 아, 진짜 바퀴벌레 봤을 때 급격 뭐 진짜 높은 곳에 있었을 때.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 녹아져 있어야지. 다른 비스럽게 변한 막 날개 길이 날아다닌다는 설정은 유효할까요?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? 오. 스케치 해봤는데 이렇게 되게 낮게 귀여운데? 정말 낮게 어, 너무 귀여운데? 오래 못 가야 돼요. 2초 정도 2초면 오래 했다. 네. 와 근데 이 망이가 춤을 추는 모습도 정말 웃기겠다. 이제 가면을 했으니까 사실 헤드뱅이가 됐습니다. 바닥에 까시죠 그 가면을 돌 때 이제 바닥에 깔고 이제 도는 거예요. 머리 아프니까. 마스크에 가려졌던 망의 비밀이 있다면요? 이런 게 어렵지.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좋고 하지만 그동안 망이는 가면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사실 티는 안 났는데 많이 피곤했으면 좋겠다. 금방 지치는. 네. 너무 파이팅 있을 때 파이팅 있는데 에너지가 이제 짧은 거죠. 뭔가 텐션이 급 떨어지는 포인트인가요? 요즘 뭐 오전이 힘든데 아직. 그래 그렇게 합시다. 재미없잖아요. 밤 9시에 갑자기 텐션 떨어지면. 오히려 저녁에 파이팅이 넘치는. 망이 취미는 무엇일까요? 일기라도 쓸까? 하루의 정리를 담는 일기. 좋은데? 망이 점점 만들어 가는데? 자신 있을 때 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진취적으로 된다거나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? 되게 의성어 그거를 여기에 쓰면 되겠네. 뭔가 집중을 하면 혼잣말이 많아지고 난 이랬지 저랬지. 오 예스 좋아 굿 짜 오라이트 나이스 어?